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요즘에는 이분의 영상을 잘 안 올리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분의 팬이에요. 뭐 이분의 음악을 여전히 좋아하고 아직도 태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태국 최고 래퍼는 이분입니다. 바로 원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이죠. 원밀이 얼마 전에 4bang이라는 래퍼랑 이제 협업 앨범을 낸 것도 알고 있어요. 저는 굉장히 잘 듣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뮤직비디오인 이제 4mil 4mil이 올라왔습니다.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앨범 나왔을 때 들었는데 4bang이라는 래퍼를 저는 이제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원밀이 이 곡에서는 기존의 랩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오로튠 쓰고 뭔가 싱잉 랩 많이 하고 뭔가 칠 바이브의 어떤 그런 랩만 하는 원밀이 아니고 빡세고 하드한 원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곡 말고도 원밀은 일부 곡들마다 좀 오토튠 빼고 기존의 랩 스타일 아니고 의외로 타이트한 벌스들을 보여주는 트랙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그의 곡들이 한 100곡이면 진짜 극히 일부의 곡들만 그런 거지 대부분의 곡은 아니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 곡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겁니다. 기존에 원밀이 썼던 플로우랑도 조금은 변형됐어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듀싱 빅야슨이 했고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이거 또다시 한번 원밀의 진화? 뭐 저는 음악적인 진화? 랩의 진화?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원밀과 4bang이 함께한 4mil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저는 저 4bang이라는 래퍼도 좀 굉장히 주목하게 됐어요. 예사 래퍼가 아닌 것 같아. 랩 스킬 들어보니까. Big rap, ninja, no cap. Yeah, 원밀과 작업하는 많은 래퍼들이 있지만 이게 합작 앨범을 내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랩 스타일을 들어봤을 때도 전 원밀 말고도 이렇게 또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오는 래퍼를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이 4bang이라는 래퍼가 오리지널러티를 가지고 오는 느낌이더라고. 국제적인 바이브. 기존에 뵀던 원밀의 플로우랑은 좀 미세하게 달라요. 오히려 4bang이란 래퍼는 그냥 목소리만 듣고 이제 플로우 들어보면 약간 세비지예요. 요즘 또 세비지한 래퍼들이 야 지금 잘 들어보시면 플로우를 전개하는 방식이 약간 엇박으로 밀려서 랩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박자보 박자에 맞추긴 하는데 랩이 약간 조급한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기존의 원밀의 느낌과 좀 많이 다른데? 근데 약간 좀 왜 그 미국 래퍼 중에 블루페이스 같은 그런 플로우들 있잖아요. 그냥 그런 바이브도 생각나기도 하더라고. 생각보다 원밀의 랩은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적이고 연구를 많이 하는 느낌이었어요. 스튜디오 장면 딱 나오는데 그 제가 보는 그 래퍼들 나오는 라이브 그 컨텐츠 중에 파이어 인 더 부스 있거든. 약간 그거 보는 느낌이야. 아. 약간 더리 사우스 옛날 래퍼 중에 T.I.가 플로우를 되게 빡세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바이브가 느껴져서 좀 놀라웠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원밀의 랩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
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근데 힙합을 그래도 몇십 년 듣던 사람의 입장에서 원미래 지금까지의 음악적 변화 속에 랩을 딱 들어보면 원미래 랩 스타일은 아직도 연구 중이고 뭔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 약간 이런 부분이 블루페이스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. 그리고 포백은 의외로 차분해요. 그래서 약간 세비지한 느낌이 난다는 거지. 진짜 이러니까 태국 힙합인데 미국 힙합 같아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. 이 곡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밀과는 또 다른 느낌의 원밀의 곡인 것처럼 저는 항상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은근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아, 뭐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원밀이 항상 지향해오던 가사 스타일에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. 해석해보면은 오로튠 안 썼고 생각보다 벌스를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가져갔고 박자를 타는 느낌이 정박보다는 약간 밀려서 들어가는 느낌들이 많은데 약간 그게 미국 래퍼 중에 블루페이스가 많이 쓰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블루페이스와 비슷한 바이브를 좀 느꼈고 좀 달라진 모습이었고 그리고 포백이라는 래퍼가 또 여기 또 같이 함께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곡에 긴박감과 긴장감을 주는 플로우들을 많이 장착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. 놀라웠고 원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랩 스킬이 굉장히 정교한 래퍼로 그렇게 느껴요. 에미넴 같은 플로우 스타일, 뭐 켄드릭 라마 같은 플로우 스타일, 제이콜 같은 플로우 스타일만 그것만이 꼭 기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 미국 힙합의 여러 래퍼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에미넴 같은 스타일만 랩을 정교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릴웨인 같은 래퍼들의 랩 스타일도 굉장히 정교하고 저는 하물며 벌맨 같은 래퍼들의 랩 스타일도 좋아요. 단순한 플로우에 미학이 있는 래퍼들 있잖아요. 근데 원밀은 굉장히 하드했습니다. 블루페이스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에 어떤 갱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T.I.의 플로우를 듣는 느낌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. 이게 좀 저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트랙이었어요. 그리고 4bang 이분은 괜히 콜라보 앨범 만들겠습니까?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잘하니까 잘해요. 저도 태국 힙합을 주목하면서 구독자들로부터 아니면 유튜브 추천 영상들로부터 뭔가 떠오르는 라이징 래퍼들의 음악들을 찾아왔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안 할 뿐이지 기술적이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원밀처럼 있습니다. 뭔가 그러니까 이번 벌스에서 랩을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 이질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된 것도 이 4bang이라는 래퍼의 어느 정도의 재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원밀과는 달리 차분하면서 또 세비지한 느낌을 자신의 영역에서는 또 보여줬어요. 저는 이게 좀 놀라웠고 좀 주목해봐야 될 래퍼라는 걸 느꼈습니다. 원밀은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도 여전히 태국에 아직도 핫한 래퍼는 원밀입니다. 이만큼의 폼을 보여주는 래퍼가 잘 없어요.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